자, 이거 보면은 모의고사에 3점짜리로 나오는데 3점짜리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이런 거 놓치면 안 돼. 수능에도 나와. 이런 유형. 뭐 3점 제일 크다. 2점짜리가 제일 낮으니까. 봐봐. 여기에는 루트가 있어. 여기도 루트가 있고. 근데 여기에는 글러브를 끼고 있는데 얘는 맨손이잖아. 그럼 글러브를 끼워줘. 끼워주면서 어차피 3점짜리니까 이거를 9n제곱 무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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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리미트의 특성상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거 무시해도 돼. 얘들 무시해도 돼.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봐봐. 루트 씌우면은 3이 9가 되는 거 알지? n제곱이 되고. 맞지? 그 다음에 요거 봐봐. 루트를 이제 벗겨주자고. 더우니까. 나도 듣고이니까 루트를 벗겨줘. 이렇게 벗겨주면 우리가 요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. 요 형태. 근데 여기는 이 형태지. 어? 어떻게 만들래? 퍼즐이야, 퍼즐. n제곱을 해줘. 그럼 여기 쫙쫙 없어지면서 요 모습이 나왔지. 나왔잖아. 나왔다. 이거. 똥 나오듯이 나왔다. 이거. 똥 나오듯이 나왔거든. 똥 나오듯이 나왔는데 여기에 근데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n제곱을 하면 여기도 n제곱을 해. 개무시. 여기도 n제곱 해. 얘 무시해도 되는 거지. 극각각 없어.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여기 9. 그 다음에 여기도 9. 그럼 이제 여기인데 극한값이잖아. 리미트. 그렇잖아. 여기도 리미트. 리미트니까 이게 9가 되고 여기에 9가 되지.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. 여기 뭐가 되겠나? 9가 되자. 이런 거는 뭐냐면 나는 이걸 짜장면 문제라 그러는데 양쪽 옆에 친구가 3명이서 중국집에 갔어. 그래서 얘가 짜장면 시켰어. 그 다음 옆에 있는 애가 또 짜장면 시켰어. 근데 가운데 애가 우동 시키면 눈치 보인다고. 그럴 때 얘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여기 9고 여기 9니까 여기에 극한값에 수리막이 9에 수리막이 된다. 그래서 양쪽에 짜장면 시키면 가운데 짜장면 시켜야 된다는 거지. 우동 시키는 친구도 있어. 그 친구 3점 놓친다 이거지. 그래서 양쪽에 그 사이 값을 우리가 가져가면 된다. 이게 극한의 문제. 극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문제에서 이 짜투리 같은 거 짜투리 같은 거 필요 없잖아. 왜? n제곱의 4승 같은 경우 극한값으로 보내면 얘가 엄청 커지고 얘가 아무리 지가 큰 1억이라도 0이 되거든. 그래서 필요 없어. 다 0이 된다. 다 0이. 또 다 0이 나왔지. 그래서 이 문제는 짜장면 문제로 기억하면은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아, 너무 무섭다 생각하지 말고 3점짜리니까 짜장면 문제구나 생각하고 아 양쪽에 어디로 가느냐 그럼 나도 그걸 따라서 가야겠다. 양쪽에 짜장면 시키면 나도 짜장면 시켜야 되겠다. 우동 시키도 괜찮아. 틀리면 되니까. 자 여기까지.